계속 들어가는 맛이야. 묘한 매력이 있어요, 사람을 잡아당기는. 대한민국 탑 배우들은 다 사귀어봤어. 그냥 그 안에서는. 우리 치정이 왔고 안이사님께서 와주셨어. 펑 터지는 그 순간에 별이 뿅 나오고. 아, 씨, 너무 추웠다. 이렇게 요리를 제대로 해먹으니까 더 재밌네. 평생 이 멤버로 또 안 올 거 아니야. 모르지. 모르지, 잘 되면. 형, 근데 요리에 그래도 좀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아예 안 하진 않아, 요리를. 가끔 해먹는데 되게 혼자 사니까 요리하는 게 더 일이야. 이걸 내가 삼시세끼 먹는다고 하면 해먹겠는데 밖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쵸. 뭘 해놓으면 버리게 돼. 그쵸. 뭘 해놓으면 버리게 돼. 재료도 한번 사놓으면 물 생기고 막 이래서. 맞아. 전보다 일이 조금 많이 생기면서 집에 가면 좀 공허한 거야. 뭐가 공허하냐면 아, 오늘 내가 나름 아침 일찍 나가서 뭔가 열심히 하고 왔는데 제대로 된 한 끼를 못 먹고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. 시간에 치여가지고. 그러니까 그냥 보상 심리로 뭐라도 시켜서 소주 한 반 병씩 먹고 자는 게 버릇이 됐어 요즘에. 항상 뭘 시켜 먹으니까 자꾸 살찌고 누운 상태로 또 가 다음 날. 네, 저도 그래요. 신기하게 어렸을 때는 일 끝나면 같이 뭐 술도 한 잔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터에서만 봐. 거의 벗어나면 전화 한 통도 안 해 서로. 그렇지, 제일 가까운데. 오히려 연락 안 하는 거. 너네도 활동 막 안 겹치고 하면 서로 연락을 그렇게 자주 하진 않지. 그렇죠. 멤버들이랑도 약간 이제 워낙 오랫동안 붙어 있었으니까 얘는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걱정조차도 안 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지? 알아요. 그냥 워낙 알아서 어련히 그냥 잘 있겠거니. 그게 참 웃겨, 그지? 사람 사는 게. 아, 취했다, 씨. 모자 너무 삐뚤게 쓰신 거 아니에요? 기광이는 멤버들이 친구들이 많고 동생 한 명이잖아요. 온유는 좀 쓸쓸하겠다, 맏형이니까. 저는 제가 그런 걸 못 느낄 정도로 애들이 친구처럼 해? 네. 다 너무 친해가지고 동생이란 생각이 안 들 때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데 동훈이가 막내인데 덩치도 우리 중에 제일 크고. 원래 나이가 들면서 역전이 되거든. 동생들이 더 이제 권력을 잡고 형들은 그냥 져주면 되는 거야. 권력을 잡고. 좋은 순리라고 생각해요. 맞아. 그럼 멤버들은 그럼 어느 정도 친한 거야? 멤버는 가족이지. 멤버는 진짜 싸우기도 끝까지 싸워봤고 사랑하기도 너무 사랑해봤고 막 이러니까 그 중간점이 이렇게 이제 맞아 들어간 거지. 맞아, 싸워야 오래 간다. 너네도 많이 싸워? 전 전혀 안 싸워. 진짜? 그럼 틀어질 텐데. 아니 너희 그렇게 같이 모이는 모습이 멋있어. 오래 가길 바래 이래놓고. 아, 그럼 틀어질 텐데. 아니 농담인데 안 싸우면 응어리가 있거든 항상. 응어리가 이게 깊어져, 커져. 근데 한번 크게 싸우고 화해했다가 어느 날 또 싸우고 이러면 되게 단단해지는 거야. 아니 그러니까 뭐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. 뭐 오래된 친구들 보면 뭐 아 꼭 싸웠대. 저는 지금 데뷔한 지 13년 차인데 언성이 높아지는 대화도 아니고 그냥 너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았나? 뭐 아니지 않았어? 근데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. 뭐 약간 되게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좀 배려하면서 얘기하는 거야. 똑똑한 그러니까 친구들이네. 아 그럼 잘 맞는 거야. 워낙에 그냥 멤버들에 대한 믿음도 나도 어렸을 땐 좀 싸웠거든? 뭐 용진이 형이랑 나랑 진짜 오래됐어. 같은 중학교 나와서 같이 올라왔어, 개그맨 하자고. 한 20살, 21살 때까지만 해도 아 형, 그 형 왜 그렇게 해? 그 한 살 차인데 용진이 형이 대단한 게 뭐냐면 져줬어, 그때 나한테. 그게 내가 이기는 줄 알고 그 다음 또 그러는 거야. 나이가 먹으면서 아 그때 내가 형한테 실수한 거구나를 느끼더라고. 그래서 더 이제는 단단하죠. 단단해. 그러니까. 근데 그게 아직 앙금이 남았는데 전화하면 두 번, 세 번 해야 받더라고. 또 애도 있으시고 또 가정이 있으시니까. 나 사실 여기 오면서 걱정은 안 했거든. 둘 다 잘 모르니까 친하진 않으니까 오히려 그냥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왔어 그냥. 조금 설레이면서. 오히려 아는 친구들이었으면 아 그냥 방송하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 텐데 오늘은 좀 뭔가 방송 느낌보다는 그냥 재밌겠다 그냥 뭐 새로운 진짜 새로운 설레임이네요. 새로운 친구들 또 알고 가겠다라는 느낌으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딱 그 느낌이야.
기광이는 온유보다 또 예능을 더 많이 해봐서 잘 알 텐데 나도 아직도 방송이 그냥 계속 하고 있지만 어려워. 내가 뭔가 준비를 해가잖아. 준비한 거 하려고 계속 타이밍을 보다가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. 아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게 제일 좋더라고. 나 근데 다 준비해온 거거든 지금까지. 지금 멘트까지. 아 나 되게 편해 보였는데 오늘 진짜로? 타이밍이 보는 게 보였어. 어 맞아 맞아. 나는 너무 편해. 어 되게 편한 거 같아. 저도 진짜 이게 어쨌든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놀러 와가지고 뭐 예능도 찍고 이런 거 그래도 여러 번 해보긴 했지만 오늘 진짜 편한 거 같아. 그치 편한 거 같아. 진짜 아, 오늘 뭔가 편해. 부담 주는 사람 없고 PD님 중간중간 계속 부담은 주지만 그냥 뭐 안 못 들은 척 하면 되니까. 온유랑 기광이는 저녁 하고 나서도 뭐 제대로 막 스트레스 풀진 못했겠다. 그 코로나가 계속. 네, 심각하고 제가 가고 싶었던 다른 외국이나 이런 네. 곳을 가보진 못했는데 그래도 집에서 쉴 만큼 쉬었고 내가 사람 많은 데를 되게 싫어하거든? 아 저도 그래요. 그렇게 싫어하는 내가 얼마 전에 위드 코로나 되고 그냥 연남동을 한번 갔어. 왜냐면 그냥 사람 구경을 하고 싶었어. 아 그래서 맞아 맞아. 근데 그게 맞아. 2년 동안 우리가 집에만 있고 매일 마스크 끼고 있다가 갑자기 밖에 나가니까 그냥 좋더라고. 가끔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아. 그렇게 걸으면서 이제 약간 생각 정리도 하고 사랑 구경도 하고. 맞아. 약간 그러니까 모두가 약간 그리웠던 거지. 그런 뭔가. 둘은 얼마나 공연하고 싶겠어, 그지? 맞아요. 아 최근에 그래서 두바이에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. 거기는 이제 오프로 공연을 할 수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느낌 되게 이상하더라고. 이게 맞나? 뭐 약간 이런 느낌. 그러니까 너무 이제 없었던 공연이랑 무대만 잔뜩 했었으니까. 뭔가 좋으면서도 신기하면서도 이상하면서도 반가우면서도 되게 복합적인 약간 아... 그런 감정이더라고 진짜. 그런 거 있지. 나는 지지난주에 코빅에 처음 관객 1년 9개월 만에 딱 들어왔는데 나 무대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 쳐주고 와 이렇게 하는 거야. 근데 예전에는 당연해 매주 생각했지. 있었던 일이었는데 아 이거 맞아 그리웠어 이게 아니라 뭐야 이 반응 와 그냥 신기한 거야. 2년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사람을 다 지워놨더라고. 머릿속에 금세 적응을 해버린 거죠. 10시 지나면 동네에 사람들도 없어요. 10시 후엔 도둑놈들도 안 돌아다니더라고. 도둑질 같은 게 9시까지만 아. 이거 방송 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고요. 10시 전까지는 문 닫아서 꼭 들어가셔야 된다고. 맞아 택해야죠. 난 코로나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술 한잔 먹고 노래방 가고 맞아 노래가 그렇게 하고 싶어. 그래서 내가 저기 하나 갖고 왔고 이거 내가 리얼로 갖고 왔거든. 진짜요? 뭐? 마이크? 장세 블루투스 마이크 이런 것도 있는데? 나 근데 다 준비해온 거거든 지금까지. 아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샀어. 근데 내가 많이 써봤는데 여기 게 제일 좋더라고. 아, 진짜 마이크예요? 아 여기 게 진짜 좋아. 이게 노래방이 돼요? 아니 좋아 보인다. 우와 당신이 있는 자리가? 우와 음질 되게 좋아. 블루투스가 연결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술 먹으면 진짜 뭔가 사람이 되게 노래하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뭔가. 야 내가 너네 앞에서 노래 불 그건 아니지만 에이 그냥 와 소주 한 잔 난 먼저 돌아섰죠 그때부터 열창했다 열창했어. 아 너무 추했다. 아우. 아 근데 이것도 여기 우리만 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캠핑 장소 이러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여기 원래 11월에 개장은 안 하는데 우리만 있어서 원래는 캠핑장에서 노래방 하면 안 되지. 맞아요. 자 다음 누가 할래? 다음 아 어떤 노래 하지? 천천히 생각해. 저 요새 진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. 응. 장범준의 노래방. 그렇게 감사합니다.
힘들다. 기광이 나 이런 스타일 노래 부르면 나 처음 들어. 노래를 흥얼거려 버리네. 이런 노래 좋아해요 또. 어우 더워라. 야. 신나는 노래. 아. 저는 노래 부르면 항상 좀 약간 다운되거든요. 그러면 아무 노래 불러. 왜들 그렇게 다운돼 있어? 뭐가 문제야? Say something. 네. 모든 날 모든 순간. 어? 볼킴? 볼킴? 네. 제가 이씨긴 하지만 이 노래 어디서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? 되게 잘 어울리겠다. 진기명기네. 사장님, 대리, 대리요. 자, 대리 왔어요. 예, 잠시만요. 상황이요, 상황. 근데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캠핑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. 저 아무도 없으니까. 그러니까. 그래서 더 좋네.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산 거 같아. 내가 한국 하면 더 하면 애들도 또 한국 더 하겠지? 사장님 서비스 안 넣어드렸는데 언제까지 넣으실 거예요? 아, 제가 똑딱이로 그 튀겼어요. 왠지 온유 매니저님 노래 잘 부를 것 같아. 아, 들어본 적 없어요. 그치? 네. 궁금하지 않아? 궁금하죠. 내가 그 사람 보면 딱 느낌이 있거든? 근데 온유 매니저님 노래 잘 부르실 것 같아. 아, 잠깐만 한 번 와주세요. 노래 한 곡 해주세요. 와. 부르는 거 보면 잘 부르는 거야. 그치? 우리 김선민 매니저님이에요. 김선민 매니저님. 하고 별로면 편집해달라고 하면 되니까. 아, 네. 근데 이거 무조건 나가는 거 알죠? 임영웅은 이제 나만 믿어요, 그냥. 이제 나만 믿어요? 네. 나 화장실로 갔다 올게. 아이씨! 아니, 노래 시켜놓고 어디가. 이쪽은 왜요? 아이씨. 화이팅! 매니저님 화이팅! 우와! 처음 봐. 우와! 우와! 와, 잘하신다.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. 우와! 이제 나만 믿어요. 야! 매니저님 방송 나갈 수 있겠는데요? 야, 이거 나가겠다. 근데 진짜 형이 예측이 맞았나 봐. 깜짝 놀랐어. 짱이다. 나 처음 봤거든. 진짜 이게 매니저분들도 뽑을 때 노래 실력으로 뽑나, SM은? 아니, 강약 조절도 했어. 그러니까. 연예인 이진호 씨보다 나은데요? 나보다 나은데? 아씨! 저 뭐예요, 근데요? 갑자기 이렇게 잘 부르게 있어요? 야, 근데 형 예측이 맞았어, 진짜. 아, 나는 관상 볼 줄 아는데 노래를 잘 부를 줄 알았어. 이거 봐요, 한결 또 원유 씨랑 또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잖아요, 그죠? 기광 씨 매니저는 숨은 줄 알았더니 아예 차를 끌고 갔던데요? 아, 버리고 갔어요? 버리고 가셨구나. 아, 갔구나. 이게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이었나 봐요. 그만큼 창피하다는 거지. 제 매니저도 지금 안 보이기 시작했고. 바라던 바다 짭입니다, 이거. 바라던 바다 옆에 그냥. 고성방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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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성방가 시간. 고성방가. 코너 속의 코너, 고성방가.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 일단 손님이 안 계시고 저희만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허허벌판에서 노래하고 있어요. 기광이도 하나 할래? 그만해 이제. 오늘 끝이 있는 거죠? 아, 음악이라도 틀어놓자 이걸로. 형 들으시고 제가 슬슬 치울게요. 그만하지! 그만하지! 마이크는 이제 그만하지! 야. 난 딱 듣고 싶은 노래 하나만 듣고 설거지하면 안 돼요? 설거지는 제가 해요. 같이 치우자. 노래 키고 같이 치우자. 아니야, 이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. 아니야, 내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거. 왜? 그때 네 공을 치지 말았어야 했는데. 아, 그래야 마음이 편한데. 너무 재밌었어. 그만하지! 그만하지! 자, 그럼 다 같이 치우죠. 오늘 기분 좋게. 아니, 제가 치울게요. 이거 다 한 거지, 여기?
네. 다 아, 얘를 못 치우겠다. 이거를 아, 여기 아, 얘를 못 치우겠다. 이거를 아, 여기 그러니까 여기다 보여줬자. 와, 나 이거 진짜. 와, 진짜. 왜? 왜? 와, 이거 박수 쳐 줘야 돼. 왜 나 못 봤어? 이거 진짜 박수 쳐 줘야 돼. 와! 와, 진짜 형. 와, 와, 이 형 진짜. 와, 진짜. 아, 진짜 개그맨이구나. 와, 진짜 웃긴다. 아니, 와, 잠깐만. 이거 대박, 대박. 대상 줘야 돼. 야. 그 포항이나 이런 데는 제사상이 문어 올리더라고. 형 기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? 야, 일찍 잘 거냐? 중코 가자, 중코. 중코 가자, 중코. 중코 가자. 야, 중코 가자. 중코 안 가, 요즘에? 중코에서 먹고 내일 낮에 민들레형토랑 가자. 민들레형토. 형, 대학로요? 어, 대학로. 오케이, 오케이. 민토 가서 좀 시간 좀 때우다 가자. 오케이, 오케이.